조국혁 신당이 오늘 이렇게 대통령실을 둘러쌌습니다. 민심의 포위입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제가 한번 먼저 외치겠습니다. 이말만 따로 해주십시오.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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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거부권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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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명 특검법 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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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오토만 남성 아무도 안 돼요. 여러분, 오토만 남성 시작. 이 엄중한 시국을 만든 윤석열 대통령 출근하셨습니까? 아마도 휴일이라고 관저에서 여유있게 쉬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모들은 나왔을 것입니다. 잘 듣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똑똑히 조화하길 바랍니다. 전화로 지난주 시민사회와 정당들 전국에서 모여온 국민들이 여당의 최혜명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서 제 의견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국민의힘은 똘똘 뭉쳐서 국민의 요구를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당과 대통령실은 공동운명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뒤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당 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건 다 잊자. 여러분들을 보니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 제가 좀 욕을 먹겠다.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맥주로 축하 한 잔씩 드리겠다. 이게 대통령이 국민의 교수석에서 한 말입니다. 연습한 교수석을 축하 숙잔치로 만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분이 좋았던지 오파카 세레머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벌차례를 맞다가 승진 육군 훈련병의 연결식이 있던 날입니다. 생때 같은 자신을 가슴에 묻고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에게 사과는 못할 망정 술을 돌리고 어퍼컷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묻습니다. 우리 젊은이 목숨값이 당신에게는 겨우 그 정도입니까? 그날 날린 당신의 어퍼컷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지켜보는 국민은 진짜 한방 맞은 것처럼 아픕니다. 우리가 잡습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듭니다. 윤 대통령이 맥주를 따라주고 어퍼컷을 하자 좋다고 웃는 여당 국민의원들 귀하들은 윤 대통령과 함께 침도라는 길을 택했습니다. 지나간 것은 다 잊자고요. 우리 혁신당은 그리고 국민은 시스템 누가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더 주목할 것입니다. 절대 잊지 않고 더 기억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대통령실 사진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아자단을 모아놓고 입진찌개와 외양다리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기가 막히고 소만하십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변사 또 잔치하듯 잔치를 열었습니다. 불과 나흘 뒤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세 명의 사망처분을 살핀 국정권이 다뤄질 판인데 말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입정수석실을 부활시킨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는 듣는 것입니까? 자, 이제 제가 대신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윤석열 대통령께 알리겠습니다. 첫째, 공수처 수사를 겸허히 받으라! 최혜명 국정권이 부결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과 계속 전화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것도 윤 대통령이 과거 개인적으로 쓰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국정권을 거부했는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두 번째를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스마트폰을 공수처에 제출해라! 제출해라! 한동훈 씨처럼 얍삽하게 20자리 비밀번호 만들어 놓지 말고 비밀번호를 풀고 당신의 스마트폰을 공수처에 제출해라! 세 번째, 21대 국회가 이제 열렸습니다. 조만간 저희는 최혜명 국정법을 제출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최혜명 특검법을 수여하라! 국혁신당은 특검법을 금을 오를 더 촘촘히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천라지망이라는 옛날 말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그물은 숨겨 보여도 모든 걸 잡습니다. 새로운 최혜명 특검법은 천라지망이 되어 사고 책임자와 수사 회피 범인들을 빠짐없이 올가매고 잡아낼 것입니다.